자, 21년 10월 학평입니다. 표는 2주기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문자,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. 그리고 가에서 는 각각 X, Z는 모두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.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2주기 옥택 만족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, 아, 이거 탄소, 질소, 산소, 플루오린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. 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. 주어진 거 보니까 분자식이 X2, YX2, Y2Z보다 이런 유의 분자식이 주어져 있고, 공유전자 쌍이 주어져 있네요. 그치? 자, 그러면,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자, 가가 있고, 그 다음에, 나가 있고, 다가 있는데, 자, 가 같은 경우는 지금 X2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, X2라고 했을 때, N2, O2, F2, 일단은 후보군이 한세개 정도가 잡히네요. 그치? 자, 그래서 일단, N2, 그 다음에, O2. 그 다음에 F2. 자 이렇게 3 개의 후보군을 한번 잡아봅시다. 자 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N2라고 했을 때 얘는 여섯 아 공유 전자쌍이죠. 공유 전자쌍이니까 세 쌍, 그 다음에 두쌍 얘는 한 쌍이 될 겁니다. 자 그런데 나로와 보니까 지금 공유 전자쌍이 2A다라고 하고 있죠. 자 그러면 여기서 공유 전자쌍이 6 개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인데. 중심 원자 하나이면서 공유전자 쌍이 6개면 옥택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확장이 돼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바로 탈락이 되겠네요 그치 자 밑으로 한번 나옵시다 자 공유전자 쌍이 4개다 그러면서 어쩌고 o2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죠 co2면 됩니다 그치 아 그러면은 y가 탄소면은 되겠죠 자그 다음 밑으로 한번 나옵시다 이번에는 공유전자 쌍이 두 개면 됩니다. 그치? 자, 어쩌고 O2이면서, 어쩌고 O2이면, 아, 어쩌고 F2이면서 공유전자쌍이 두 개다. 자, 이러려면 얘는 o f 2면 역시 가능합니다. 그치? 자, 그러니까 일단 요거 두 개는 가능하네요. 자, 그럼 다로 한번 와 봅시다. 자, 다에서는 이제 공유전자쌍수가 2 a 플러스 2다라 그랬으니까, 음, 얘는 6개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는 4개가 돼야 되네요. 자, 그러면서. Y2, Z4라고 하고 있죠. Y2, Z4다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Y2라고 했을 때 얘는 탄소니까 C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지금 질소 아니면 플루오린인데 C2, F4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6개를 만족을 시킬 겁니다. 자, 왜? 자, C2, F4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생긴 게 이렇게 되죠. 자, 탄소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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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다음에 안쪽에 이중 결합이 있으면 옥텟 만족 옥텟 만족 자 이러면서 여섯 개가 됩니다. 그치 자, 이러면 모순이 없는데요. 자, 이쪽으로 와 보면은 자, y2 z4다라고 했을 때 지금 y가 산소죠. 그러면은 O2 하면서 여기에 뭐가 네 개가 붙어야 돼, 지금. 자, O2 하면서 뭐가 4개가 붙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, 은 산소 같은 경우는 일단 홀전자가 2개밖에 없죠. 그지 그러니까 뭔가가 붙으려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, 자, 이래돼버리면 이제 보다 결합할 수 있는 가지가 하나씩 밖에 나오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4개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얘는 탈락. 그래서 가나다는 이렇게 O2, CO2, C2F4로 확정이 되네요.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랬는데 자 기억에서 A는 E이다. 자 A는 E라고 나왔습니다. 자 니은. 나는 극성분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CO2 무극성분자네요. 자 니은은 틀린 질문. 그 다음 비근. 비공유전자쌍은 다가가의 세배이다 그랬는데요. 자다 같은 경우는 비공유전자쌍이 일단 플루오린이 4개 있으니까 비공이 12개. 그 다음에, 가 같은 경우는 산소 하나당 비공 두 개죠. 그러니까, 네 개가 되겠네요. 그래서, 다가가의 세 배이다. 라고 하면은, 오른 질문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답은 3번 되겠네요.